저는 오만과 편견, 고전 로맨스 소설을 모델에 학습하여서 오만과 편견을 개작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먼 컴퓨터에서 티처블 NLP로 머신러닝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 이은지입니다. 저의 모델은 보조 모니터 같습니다. 사용자가 글을 생성하면서 막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아무래도 이때 배경에는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는 게 좋을까? 그리고 사건의 전개를 뒤집을 때, 이 캐릭터랑 이 캐릭터가 접점이 있었나? 그러한 점들이 좀 글을 쓰다 보면서 막히는 부분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티처블 NLP로 글을 생성하다 보면은 좀더 글을 편리하게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 보조 모니터처럼 참고하면서 개발에도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오만과 판결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 사건의 전개를 뒤집을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서 이 작품을 선택하였습니다. 제 모델은 창의적인 활동에 큰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소비자들은 영화나 게임에서는 아무래도 선택지가 주어져 있다 보니 개개인이 정말로 자유도를 발휘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글쓰기 실력을 활용해서 좀더 개개인이 로맨스를 자유자재로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게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철학이 본 전공이고 이제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고스트라이터 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학부 철학학부 전공 시간에 칸트에 너무 어려움을 느껴가지고 에세이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하던 상상이 제발 칸트가 다시 부활해서 내 에세이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티처블 NLP를 알고 나서 바로 좀 떠올랐어요. 바로 여기다 써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거기에 학습해가지고 프리픽스 즉, 이제 에세이 첫 서두를 거기에 주면은 칸트가 쭈르르르 이제 글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대행 서비스죠. 이 로맨스 소설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이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소설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창의성을 가지고 좀더 현대시대에 부족한 로맨스 감성을 많이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